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정재희입니다. 오늘은 300여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부터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AI 역량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 질문은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기업형 맞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나가거나 혹은 외국계 기업이면 외국어의 질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물론 좋겠지요. 근데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량 검사를 하는 이 응시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안에서 게임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는 거라서 그런 태도를 더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 영상을 과연 볼까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적합하다라고 판별이 된 구직자들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시 검토를 하고 최종 면접에서 그 답변을 대상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그래서 그 지원했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적성이 아닌가 봐라고 포기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도, 그 일이 꼭 하고 싶은 직무라면 계속 도전해 보실 것도 저는 응원합니다. 아직까지 키워드 자체를 분석을 하거나 내용을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기술의 발달로 내가 주로 얘기하는 직무의 키워드를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충실도는 중요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질문을 하거나 심층 질문을 하는 경우 시선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기본 질문은 여러분들이 쿡 누르면 달달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보고 읽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보는 검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함정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응답 왜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막 지나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답변에 자기의 원래 기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좋은 선택만 했을 때 긍정응답 왜곡으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90초가 넘는다 라고 한다면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간추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추려서 명료하게 70초의 내용으로 줄여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물론입니다. AI 역량 검사를 할 때 그래서 사전에 장비 체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단에 노트북 경우 웹캠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노트북 자체를 받침대를 올려서 살짝 위치를 올려 각도를 좀 바꿔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시선 처리하시면서 AI 역량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엠백 게임은 어렵습니다. 엠백 게임은 굉장히 그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엠백 게임은 두뇌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어서 앱상에서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만 좀 더 수월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정보가 모두 다 맞다, 정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직무 또 지원하는 곳에 맞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법 그리고 AI 역량 게임에서 역량 게임의 기본 룰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 게임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라는 방법들을 A부터 Z까지 풀어봤습니다. 과정을 들으시면서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난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정말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봤습니다. 이 AI 역량 검사가 나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로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한 발 더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로 저도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컨설턴트 정재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